아니, 양심분석 하던 사람이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양심분석 실력이 탁월해지겠죠. 그때 90을 얻는 거지. 양심분석을 안 하던 사람이 견성을 얻었다. 그 다음엔요, 여러분, 제가 지도하다가 견성을 얻잖아요. 그런 식으로 육바람일은 안 하고 학당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드리는 이유가, 예전에 그런 분들 지도해보니까 견성하면 사라져요. 이 우주에 나만한 도인이었구나 하고. 그럼 그분 붙잡고 제가 그때 가서 육바람일 하셔야죠. 그러면 너는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가요. 아이고, 내가 공부하고 보니까 피터팬이 나보다 더 낮았네. 아직도 육바람일 따위에 집착을 하고 있네. 난 상을 다 버렸는데. 이렇게 돼버려요. 그때 가서 대화하려면 대화 안 됩니다. 진짜 만나주지도 않아요.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셔가지고 그때는 못 잡아요. 그래서 제가 오시면 미리 계속 육바람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아니, 뭐 견성하려고 하는데 일기를 써야 합니까? 막 이런 분도 계시지만, 이걸 안 하고 견성한 뒤에 그분을 붙잡으려면요, 멀리 가서 말도 안 들어요. 육바람일 하셔야죠. 중생 도와야죠. 나에겐 도울 중생이 없습니다. 이래버리면 뭐 할 말이 없죠. 이게 딱 자기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. 못 나와요. 그 뒤로 그 법계랑 접속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중생심이요, 정말 못 돼서 어려울 때는 매달리죠. 조금만 잘 되면 갑질하는 게 중생입니다. 어려울 때 돈 꿔줬더니 나중에 아이고 아직도 이런 돈으로 이렇게 절절매나 하고 이렇게,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오나 할 게 중생심은 그래요. 그러니까 어렵다고 견성을 도와드리잖아요. 견성한 뒤에는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할 수 있습니다. 그분이. 그 소시오패스 기질 있는 분들은요, 100%입니다. 제가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지도해 드렸어요. 왜요? 왜 그랬을까요?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. 아니, 그분들이라도 귀한 거예요.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어도 물어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. 막 인격 좋고 막 안 물어봐요, 저한테. 잘 살고 계시거든요. 뭔가 좀 특이한 삶을 추구해 온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딱 보면 문제는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나한테 지금 공부를 청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니까 가르쳐 드렸어요. 그랬더니 100%입니다. 딱 하면 바로 그것만 해줘요. 그 견성하고 다음에 올 때 목 이러고 와요. 이제 돌을 펴러 오신 거지 배우러 온 건 아니에요. 그때부터는. 그땐 대화가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그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화두나 뭐나 해서 똑같이 일주만 되면 육바람을 안다고요? 아니에요. 구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아니, 모든 일은 인과예요. 인과 현상계에서는. 아니, 그 씨를 안 뿌렸는데 왜 그 과보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육바람일을 평소에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한테 육바람일의 열매가 거둬지겠어요? 이것도 열매입니다. 내 안에 육바람일인지 알아보는 요 반야바람일의 열매도 안 생깁니다. 법공까지만 딱 알아요. 자기가 공부한 게 그거거든요. 천지만물이 내 참나작용이구나. 우주가 내 참나작용이고 우주만물이 다 공하구나. 그러니까 딱 요것까지만 알고 이 우주에서 자유자재로 산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탐진치 끌려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왜? 아직 안 닦였으니까 탐진치가. 그런 경우 가능하다.